다른 문제 아니고 직장이 제일 급선무야. 근데 직장 때문에 오늘 월차 내고 왔나 봐. 어예 반차. 그러니까 월차를 내고 왔어. 저 말라고. 지금 기로에 서 있어. 직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움직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동수는 올해 난 게 아니고 올해 이민년에 난 게 아니고 내년 정월 구정을 지나고 나서 움직이게 될 것 같아. 여기 있는 자리에서 다른 데로 직장의 변동이 와. 그래요? 근데 원래는 같은 직장 내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같은 직장 내에서 움직여야 되잖아. 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움직일 수 있는 부서가 아니어가지고 원래는. 근데 원래는 본인이 이 직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 맞아요. 그래서 큰 재미가 없어 이래. 이건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직장 가는 거고 그냥 끝나면 집에 오는 거야. 회사를 가도 아무 직장을 가도 아무 재미가 없고 아무 즐거움이 없어. 그냥 시계추 돌아가듯이 회사 갔다 집 갔다 회사 갔다 집 갔다 회사 갔다 집 갔다 즐거움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무료해지고 권태해졌어. 일이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바뀔 것도 없고 맨날 일도 그 일이 그 일이고 그 일이 그 일이야. 아, 짜증나. 신경질 나고 짜증나.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이 막 나를 괴롭혀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한 사람은 있어. 다 마음이 잘 맞아? 회사 사람들하고? 아니요. 괴롭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 유독 그러는 사람 하나는 있다 그래. 인간세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직장에서 일도 그렇지만 인간세에서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직장을 옮기자고 하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새 직장이 안 나와서 놀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제일 크대. 벌어놓은 돈이 통장에 많으면 한 두세 달 쉰다 생각하고 직장으로 옮기면 되는데 지금 벌어놓은 돈도 직장은 열심히 댕겼지만 벌어놓은 돈도 크게 없어. 그리고 급여가 아주 많은 것 같진 않아. 그래서 급여가 좀 생활하기에 빠듯할 정도야. 그래서 저축을 많이 못 해놨어. 그만두자고 하니까 그게 제일 걱정되는 일이래. 근데 구정 지나고 나면 거기서 있을 것인지 갈 것인지 근데 옮기는 쪽으로 결정이 난다 그래. 네. 근데 옮기는 것도 지금 내가 여기서 옮긴다고 얘기는 하지만 본인 머릿속에는 내가 어디로 가? 나 갈 데가 없는데. 그 생각해야 안 해요? 딱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그만은 두고 싶은데 갈 곳을 정하지를 못했단 말이야. 그게 제일 걱정인 거야. 누가 오라는 사람이 있고 갈 뭐 이런 데가 있고 이력서를 넣을 데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막 경력직으로라도 인정이 돼서 가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지 다음에 갈 자리는 하나도 정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생각만. 시집을 가. 누가 있어야 가죠. 내년에 고민 중에 하나예요. 내년에 좋은 사람을 3, 4월이면 만날 운이 있단 말이야. 시집을 가. 본에는 막 새가 빠지게 이렇게 일하고 돈 벌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 저요? 나름 일해서 되게... 집에서 살림하고 살고 이런 것도 괜찮지 않아? 아, 근데 일은 하고 싶어요, 저는. 일은 이렇게 장시간 하지 말고 알바식으로 하고. 알바식으로 하고. 내년 해운년으로 본인이 좋은 인연을 만날 운도 있어. 근데 결혼도 뭐 내가 가진 거 있어야지. 시집은 그냥 가. 시집 가려면 돈도 많이 들지. 결혼식 비용도 있어야 되고 혼수도 있어야 되고 요즘에 아무리 생략하고 산다 그래도 좀 체면체리로 해갖고 가려면은 돈이 또 몇천은 깨져야지. 시집 갈 때도 엄마 아버지 손 벌리지 말고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가. 이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저기 시집 갈 때 본인 시집 갈 때 해주시려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많이 해주시려고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제가 해야죠. 본인이 다 벌어서 가라 이래. 그 직장을 이렇게 그만둘까 말까 하는 건 이동수가 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생각을 조금 해봐. 어떻게 할 건지. 갈 자리를 알아보란 얘기야 내 말은.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듯이 아유 난 움직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만 하지 말고. 그 사실 업무보다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지금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같은 팀의 사람. 같은 팀의 사람만. 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약간 질투? 곁눈질? 이런 거? 뭐라 그래야 되나? 다 저보다 위인데 왜? 만약에 그렇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본인이 제일 말단 직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본인을 잘 가르쳐서 끌어서 케어를 해서 끌고 올라가서 일도 가르치고 일도 잘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별로 없어.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제일 불만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붙박이나 마찬가지야. 어디로 가거나 어디서 오거나 이게 아니라 있는 직원들이 그냥 붙박이로 계속 같이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래. 그래서 사람이 인사이동에 이게 들고 나는 게 없는 데다. 간혹 있기는 있지만 다른 부서처럼 자주 있는 데가 아니다. 맞아요. 거기서 나가면 다른 부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만둬야 되는 거고, 여기 이 부서로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부서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평소에 뭐 얘기할 때, 다른 얘기할 때는 되게 좋거든요, 위에 상사들이. 응. 네. 누구 얘기나 딴 팀에서 봤을 때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칭찬 일색. 근데 같이 이렇게 일해보는 이 막내의 입장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지. 네. 정말 꼰대 아닌 꼰대. 본인이 너무 신세대라는 생각은 안 하고? 본인이 너무 신세대라는 생각도 해봐야지. 꼰대들이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업무를 좀 나눠줘서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미래를 그리기에 분명히 같이 갈 생각이 있으면 좀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가르쳐주는 게 없어. 그리고 그 인애들은 가르칠 게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터득해라 이거지. 가르칠 게 없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은. 업무 공유를 안 해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약간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이야.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저지르지 못해. 생각하고 또 하고 생각하고 또 하고 생각하고 또 하다가 그냥 눌러 앉아. 이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성격이라서 일을 확 저지르거나 이런 걸 못해. 그럴 배짱이 없어. 안정적인 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새로운 거에 대한 적응. 나 여기 그만두고 나가서 딴 데 가도 나 하나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딴 데 가고 내가 여길 그만두고 나가면 내가 다른 데 가서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더 많이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여기서도 그만둘까 말까 그만둘까 말까 막 결정하고 생각하고 막 하다가 도로 눌러앉게 돼 있어. 도로. 사실 일이 없으면 되게 편하고 좋은 거잖아요.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데. 위에 둘이서 다 선임들이 알아서 하니까. 근데 제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보면 되게 좋거든요. 진짜. 건드는 사람도 없고 편안해. 좋은데. 평생 댕겨도 월급 띠끌 일이 없는데고. 그래서 왜 내가 힘들지 생각해보면 그냥 업무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긴 그런 게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본인이 계속 안정적으로 있으려면 내 마음을 다 내려놔야 돼. 내 마음을. 욕심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돼. 근데 결정장애가 있어서 내가 보니까 도로 그냥 눌러있겠어. 뭔가 막 저지르지 못하잖아. 돈을 쓰는 부분이나 사람을 만나는 부분이나 모든 거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일이 많잖아.